걸그룹 블랙핑크가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섭 대표의 조언을 언급했다.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CGV 시네시티에서는 블랙핑크의 첫 미니 앨범 스퀘어 U 픽 스퀘어 업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가 열렸다. 이날 제니는 앨범 작업을 할 때 양 대표님이 직접 내려 쳐서 안무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. 포인트 안무를 비롯 강조해야 할 부분, 또 멋을 내야 하는 부분 등 여러 곳을 체크해주셨다. 라고 말했다. 이어 특히 녹음하기 전에 최신 음악을 듣고 오라고 말씀하셨다. 그 이유는 녹음실에 들어갔을 때 더 스타일리시하게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. 라고 회상했다. 블랙핑크의 데뷔 첫 미니앨범인 이번 신보는 15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. YTN 스타 지승훈 기자, JIWIN@YTNPLUS.CO.KR 사진 제공는 YG 엔터테인먼트 닫는 대괄호